젊으신데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지금 좀 그래. 따님이 오셔갖고 예. 순간에 아버지는 집에 왜 네. 우리 같은 이런 무당이 나와야 되는 집이라고 지금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어? 사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셨죠? 저는, 아니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고 있었고요. 그 한 1년 전쯤인가 원래 이제 여기 사장님한테 신청했다가 네. 한번 제가 못 갔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작년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추석 때 우연히 이제 어느 점집을 내가 가게 됐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신이 네, 왔대. 그냥 이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분이 막 갑자기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들었으니까 네, 벙쪄졌겠네. 네. 근데 내가 얘기 들으면서 지금 손을 빌고 있잖아요. 어? 왜냐면 아버지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사셨어. 네. 숨이 막혀. 솔직히 지금도 눈물 나오는 거 참고 계신 걸로밖에 안 보이고 내 딸 하나 있는 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었대. 너무 힘들게 사셨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대.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나 나름대로는 얘기는 하지만 이 무당만큼보다도 더 그 이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어. 너무 죄송한데요. 네. 내가 신기가요. 이미 네. 발동이 되셨어요. 그 신의 기운이 많이 솟구쳤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뭘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진작에 그거를 알았더라면 가는 네. 길이 좀 수월했을지도 몰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 네, 진짜 전혀 몰라. 아무것도 네.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이쪽 네. 쳐다보지도 않으셨어. 차라리 이쪽이라도 그냥 관심이 있었고 신년 운세라도 보러 다니셨으면 진작에 아셨을 거야. 근데 그러지를 못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우연치 않게 어? 아버지가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닭띠이신가? 네. 그쵸? 내가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든 것도 맞지만 내가 2, 3년 전부터 더 숨이 막히고 더 골머리가 깨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식분한테 애착은 되게 많으신가 보다. 이 아이 하나만큼은 잘 키우겠노라. 근데 사실 이제 이 딸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제가 빨리 잡았고. 그쵸. 네.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마음 잡고 산 것처럼 아버지도요 우리 여기 딸 아이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마음 잡고 사셨던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든 세월 속에서 내 딸이라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벌써 무너졌어. 진작에 포기했어요. 근데 항상 밝은 딸, 항상 나한테 웃어주는 딸, 그 이쁜 딸 하나 딱 보고 여기까지 힘겹게 오신 분이시래요. 근데 아버지가요 내가 모르겠어. 이거를 빨리 정리를 안 하시잖아? 마음을 먹지 않으시면 여기 따님 또한 내가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노라 지금 그러셔. 내 따님 분이 되게 얌전한 것 같지만은요 절대 얌전한 친구가 아니야. 그쵸? 끼가 다분해. 그리고 눈은 선하지만 이 끼 흥 폭발이 한번 되면 주체가 안 되신대. 근데 그 아버지 또한 그랬어. 아, 네. 아버지 또한 끼와 흥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냥 내가 진짜 딸 하나 이렇게 안고 내가 젊은 나이에 일어서야 되니 그거 못 부리고 사신 거야. 끼 못 부리고 사신 거라고. 내 끼 발산을 못 하고 사신 거라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마음을 잡아주질 않으시면 따님이 조금 가는 길이 힘들어. 벌써 마음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되고 두근두근 되고 뭔가 모르게 붕 떠있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저릿저릿하고 잠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불편하시죠? 아버지는 진작에 그러셨을 거야.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내 따님 또한 그 증상이 있기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으셔. 어? 길어야
따님분이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4~5년쯤? 응? 4~5년쯤에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붕떠 있는 것 같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 그때 제일 방황을 많이 그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집에 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쁜 마음 먹고 잘 이렇게 지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펜을 잡으면 갑자기 화가 나. 짜증이 나. 그쵸? 네. 그러면서 막 밖으로 나가고 싶고 밖으로 돌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도 내가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 막 그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오히려 더 다그치지 못하고 또 품어줬던 것 같아요. 많이 조심스러웠죠, 저도. 그쵸? 네. 왜냐면 나처럼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힘들어 할까봐 내 딸한테는 그렇게 다그치지 크게 다그치지 못하고 오히려 들어주고 안아줬단 말이야. 그게 너무나도 딸은 고마워. 근데 그때 당시에 고마웠어도 아버지한테 표현을 못했어. 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1년 전에 뭐 점집을 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나 또한 마음을 잡아달라는 소리가 그쪽으로밖에 얘기를 못하겠어. 저도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 이제 여기가 지금 세 번째 저가요? 세 번째이신데 사실 그런 저도 이제 좀 확실히 확인을 좀 하고 그쵸. 싶었어요. 이게 뭐, 순간에 신기가 있네, 없네, 무당이 돼야 되네, 많아야 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이게 신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어리부리하게 순간의 마음으로 막 내림했다, 태송했다, 이럴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 또 거기에 실수가 있으면 내 자손들이 힘들어지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아버지도 신중한 건 사실이나 피해가진 못하실 것 같아. 사실 처음에 이제 처음에 갔던 데서 그분이 이제 딱 그냥 처음인데 그날 바로 막날 잡자 막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셨구나. 날 잡자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그때가 추석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전에 근무를 하고 시골에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줄력이 없진 않으셔. 모르시는 거고 들으신 게 없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싫어하시다 그러면 이쪽을 아예 뭐 쳐다도 안 보시고 뭐 절도 안 다니시는 거야. 그러시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줄력이 보여. 또 용신줄기도 보이거든요, 바닷가. 그쪽 줄기도 보이고 이미 나는 근데 자꾸 뭔가 모르게 쌀점을 보고 싶어. 제가 원래 쌀점 잘안 보거든요. 근데 쌀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순간에 들어. 대주님 보면 대주님이요 마음을 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다. 이미 이거 딱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게 맞는지. 처음에 갔던 집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지인분의 이제 이모님이 이제 네, 하시는 분이 그 계셔서. 용현동 쪽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이제 그 사주상으로도 맞지만 그 그릇은 아니다. 이쪽 길에 그 솔직히 태어났던 까놓고 얘기할까? 그릇은 이쪽이 더 돼요. 근데 아버님은 이미 그 고력을 많이 겪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간 걸로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이쁜 내딸 이쪽에 앉히시긴 또 싫으시잖아.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뭔가 정리를 안 해주시면 너무 죄송해. 나도 내 자식 키우는 입장에 엄마 입장으로서 나도 내 자식 여기 이 자리에 앉히기 싫어서 나도 빨리 결정, 이른 나이에 결정한 것도 맞지만 우리 따님이 이미 아버지가 겪고 있는 거를 겪고 계시단 말이야. 그리고 많이 외로워. 아버지도 외롭게 크고 외롭게 살았지만 내 딸도 외롭고 힘들었어. 근데 그거를 100%다 표현을 못하고 사셨어. 왜? 마음은 또 되게 그거거든. 진국이거든, 이 친구. 겉으로는 아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땡땡대도 속은 또안 그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눈물이 너무 많아. 이 서름 어디다 풀어줘. 근데 아버지도 아직 젊으셔요. 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큰 딸을 주셨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 대답은 그거 같아요. 마음을 좀 잡아주시는 게 더 이상 저도 뭐 크게 막 신을 막 받아라 마라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처음에 앉자마자부터 아버지 얘기하는데 내가 빌고 있는데 뭐 근데 아버지가 이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염두를 안 하시고 사셨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한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디게 사셨어. 내가 아픈 거, 힘든 거, 속상한 거 이런 거 다 누르고 사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표출이 안 됐던 거지 이 서름 한번 폭발하면 누구 따라올 자 없대. 근데 여기가 너무 저려. 마음이 너무 저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계속 그런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더 이상의 말은 안 나와. 뭐 신년 운세를 보니 많이 뭐 그런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 예. 그냥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지만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거 40년 넘게 사시면서 힘들었던 거 고력 있던 거 그게 왜 그랬는지 이유가 딱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말밖에 안 나와. 뭐를 아버지 이렇게 바꾸세요 저런 일을 하세요 따라 뭐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잘 살 거다 잘 살 거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일단 너무 신의 풍파가 너무 많았던 가정이에요. 신의 풍파가 너무 많았어.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